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 신경외과 원장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어깨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복잡하고 그 특성상 두 개 이상의 병변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좀 까다롭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가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유 7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관통으로 인하여 진단에 혼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관통이라 함은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원인이 되는 곳과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다른 부분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깨로 연관통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깨의 병변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통증이 내려가는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곳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깨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목 디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초기에 목 주변에 통증이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목의 통증은 가라앉게 되고 이럴 때는 대개 어깨나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상완이나 팔 쪽으로, 손 쪽으로 통증과 저림이 내려가는 이러한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의 변화가 아주 전형적인 목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이때 어깨로 연관통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심장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 또는 횡경막에서 발생하는 질환에서도 어깨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어깨의 병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또한 어깨의 병은 어깨의 통증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서 다른 부위로 연관통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5번 경추 신경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깨의 바깥쪽 그리고 상완의 바깥쪽 전완의 바깥쪽을 따라서 통증이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쇄골과 견봉이 만나는 견쇄관절에서 생기는 질환은 4번 경추 신경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목과 어깨의 윗부분에 통증이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연관통을 고려하여 진단을 하여야만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문진을 자세하게 하게 되는 거죠. 통증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가 제일 아픈지, 시간에 따른 통증의 경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자세나 동작이 있는지, 외상이 있었는지, 또는 동반되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묻고 진찰을 해야 연관통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통증과 가동 범위에 제한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부분적인 회전근개 파열은 프롤로 치료를 통하여 아주 반응이 잘 되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에 속합니다. 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으로 발생한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은 수술적인 가료를 요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전층 파열이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수술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수술 후에 일부 통증이 남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롤로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의 파열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노령층에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수술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하여 기능과 통증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의 염증으로 인하여 관절낭이 좁아지고 유착이 되면서 가동 범위가 줄고 통증이 심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과는 아주 유사해서 간혹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질환입니다. 50견의 치료는 대개 관절낭에 주사 치료를 하던가 또는 유착 박리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되게 까다롭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염증으로 인한 50견 치료를 먼저 주사치료를 하시고 통증과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회전근개 파열의 프로로 치료를 하는 이런 2단계의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넷째, 석회성 건염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악명이 높은 질환입니다. 오래 고생을 하게 되죠. 대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초기에는 석회가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석회가 형성이 되어서 단단한 돌처럼 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크게 통증이 없지만 움직일 때 충돌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석회가 흡수가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다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석회가 생성이 되는 초기에 내원을 하시면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초음파 투시 하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석회를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석회가 단단하지 않고 뽑아낸 것을 보면 마치 치약을 이렇게 짜놓은 것처럼 크리미한 그리고 일부 하얀 모래 같은 결절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완치가 바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석회성 건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에 가능한 빨리 내원하셔서 초기라면 주사기로 뽑아내고 이렇게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째,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흔히 라운드 숄더, 즉 굽은 어깨라고 하는 증상과 거북목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날개뼈가 앞쪽,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겸봉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을 어깨보다 높게 들어 올리게 되면 좁아진 겸봉하 공간에서 상완의 대결절이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이 되면서 이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손상을 받게 되죠. 통증이 유발되고 움직일 때마다 불편해집니다. 이러한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자세를 교정하고 충돌 증후군 자체를 해결해야만 치료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통증 치료나 또는 손상된 부위만을 주사치료해서는 자꾸 반복하는 증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삼각근하 활액막염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삼각근이라 함은 어깨의 겸봉 바깥쪽에 존재하는 삼각형 모양의 큰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 근육 밑에는 활액막이 있어서 근육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고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 오래 유지되게 되면은 이러한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활액막이 두꺼워지거나 또는 여기에 염증액이 고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삼각근하 활액막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러한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을 아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활액막염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야 효과적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신경의 포획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어깨 주변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근육이 뭉쳐서 단단한 띠를 만드는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면 이러한 단단한 띠가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하게 되어서 증상을 만듭니다. 또는 신경이 근막 사이를 지나면서 자극을 받거나 눌리게 되면 신경에 병변이 생깁니다. 또는 신경이 지나가다가 근막의 가장자리에 단단한 부위에 눌리거나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뼈 주변을 돌아 지나가는 과정에 신경이 자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경이 포획되는 상황에서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이나 염증 반응이 생겨서 통증이 오래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신경이나 근골격을 보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 치료 과정에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투시하 주사를 놓아서 신경을 풀어주는 최근에 우리가 하이드로 다이섹션 또는 하이드로 릴리즈라고 하는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하여 신경이 잘 움직이고 눌리지 않게 해주면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깨라는 관절은 치료에 대하여 반응을 잘하는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병변이 공존하거나 또는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통증이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문진과 자세한 이학적 검사 그리고 신경과 근골격을 보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병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한다면 오래된 만성적인 어깨 통증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